채연이 갔다 와도 돼? 채연아 들어가. 풀어줘 풀어줘. 금동아 채연아 풀어줘 풀어줘. 여보 목줄 풀어줘. 채연이 박수. 저는 혼자 와서 즐깁니다. 그냥 혼자. 에. 조용한데 와서. 낮에는 사람들 많아서 안 오. 사람들이 많아서. 채연아, 여보, 목 좀 풀어줘. 신혜씨. 그렇네, 그거 닮았네. 어, 예. 좀 신부장인데. 채연아, 목 좀 풀어줘, 목 좀. 채연아. 하는 사람이. 예? 예. 하는 사람 많아. 여보, 목 좀 풀어주라니까. 채연이가. 아니, 아니, 관계없어. 목줄을 자체를 풀어주라니까. 애주한다고? 어. 아니 아니 그래 지가 돌아오겠지. 그래 놔둬 놔둬. 한 곡 더 듣고 갑니다. 채연아 우리 박수 치주 가자. 채연이를 위해서 임마 이거 할아버지께서 멀리 오셨잖아. 채연이 봐라 저 달도 뜨고 북면 달머리. 야 10번 연주하는 할아버지도 그려야 되고 응 옥상도 그려야 되고 오늘 그림 그릴 거 많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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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그리고 달도 그리고 어? 금동이까지 왔다. 금방 온다. 지도 바닥이야.
채연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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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채연아 이거 녹음하면 소리 안 좋아요. 핸드폰 녹음하면. 네, 음향기기 통해가지고 네. 녹음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네. 녹음하면은 나중에 들어보면 실망. 녹음 아니고 그냥 이런 거 신선한 거 우리 감상했다. 실제로 들어야 돼 실제로. 이거 유튜브로 보내드릴게요. 저 본인 휴대폰 번호 몇 번이십니까? 저한테요? 예. 네. 아예 안 보내도 됩니다. 이런 거 본인은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도 그냥 여기서 듣는 게 더 좋죠.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네. 핸드폰으로 녹음하면은 음질이 50% 떨어져요. 예, 네. 네, 그건 알아요. 떨어져요. 알아도 그래도 본인한테 저한테 보내준다고요? 예. 네, 010 몇 번이죠? 010 9507 9507 1707요. 1707. 네. 아, 우리 가면서 네. 업로드 했다가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 사람은 없어요. 없을 겁니다. 예, 네, 없어요, 없어요. 이런 분도 없고 내 같은 사람도 잘 없어요. 네. 네, 음악해. 네, 오늘 1206요. 어, 채연아. 예. 가끔 저는 받아요. 올 때 전화하세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예, 카톡으로 보내. 카톡 하시죠. 예. 카톡 하시죠. 예. 예. 카톡으로 일단 가면서 보내놨게요. 카톡으로 이게 올라가요 길에서? 아, 옵니다. 유튜브로 올려갖고 가기 때문에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갑니다. 예. 유튜브 올려갖고 앉아 할 때. 아. 근데 초상권 침해로 또. 아예 관계 없어. 그 본인 유상인 했잖아. 응. 아니 유튜브 올리는 거는 약이 안 허락. 아니 아무 상관없어. 내리다라면 내리다면 되는데. 아, 이걸 유튜브에 상관. 올린다고요? 유튜브에 올려서 카톡으로 드릴게요. 이 유튜브에 올리면 다른 사람도 보잖아요. 다른 사람 몇 명 못 봐요. 그래요? 25만 명씩 내 같은 사람은 특별하게 보는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보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그 다음 카톡 드리니까 의견 주시면 되고 그런 거 없어요.